4만 천년 전 지구 자기장이 95% 약화되고 뒤집히면서 800년간 우주 방사선이 지구를 공격했습니다. 이를 라샴프 사건이라고 합니다. 덴마크 공과대학교와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이 ESA 스웜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이 사건을 오디오로 재현했습니다. 이 오디오는 데이터 소니피케이션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자기장 변화 데이터를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, 바위 떨어지는 굉음, 지하의 천둥 같은 울림으로 변환한 스테레오 트랙입니다. 2025년 분석에 따르면 라샴프 사건 당시 자기장이 현재의 5%로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. 이로 인해 빙핵 속 베릴륨 10 농도가 2배로 증가했고 호주의 거대 동물 멸종과 초기 인류의 동굴 벽화 증가 같은 행동 변화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ESA 스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년간 자기장 세기가 10% 약화되었고 남대서양 이상 같은 취약 지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연구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. 오늘날 지구 자기장이 약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라샴프 사건은 미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오디오는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과거의 재난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. 지구의 심장이 뛸 때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.